여러가지 대학을 합치면 정보보호를 가장 선도하고 있는 대학이 아닐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여기 연구원하고 협력관계를 맺게 돼서 제가 손 교수님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정보보호 쪽으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BOB라고 BOB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우리 학생들도 거의 많이 참여를 원한다고 외국 보안회사 블루코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의 멘토도 좋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 그 보안 장비도 좀 제공을 해주고 네. 그리고 우리 멘토를 합해서 네. 그 분야만 하는 것을 한번 한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조금 그 세이브가 되고 네. 그 번 세이브한 재정적인 그걸 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고 제가 최근에 대만을 좀 갔다 왔어요. 네. 며칠 전에. 네. 원래 내가 대만하고는 인연이 깊습니다. 좀 보자 그러니까 갔어요. 갔는데 복장은 슬리퍼에 반바지에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성들은 선물 하나 또 준비하고 갔지 그랬더니 주는 게 뭐야 PDIS라는 스티커 넉 장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이거 배워야 되겠구나.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참 훌륭한 선물이다. 역시 그 상상을 뛰어넘는 멋있는 선물에 내가 감명받고 오늘 보니까 이 세종대학이 벌써 세계 100대 대학이 들어가면 좀 진짜 축하드리고요. 또 국내에도 또 다섯 번째. 네. 그런 논문이 얼마나 많이 그 대학에서 퍼블리시 됐는가를 평가하는데 거기에서 국내 5등을 한 거거든요. 대단 축하. 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굉장히 아주 사이테이션이 많이 되고 수준이 높은 논문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학의 교수의 수준을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훌륭한 교수님이 연구를 잘하는 교수님이 학생들 교육도 잘 시키니까 저희는 그런 면에서 진정한 평가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5위 안에 들었다는 게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그 저 제가 이제 대학에 와보니까요. 우리 대학이 가장 큰 문제가 변화에 상당히 둔감한 것 같다. 한성대학교 보니까 그동안에 상당히 그 변화에 둔감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맞이하다가 이번에 저희도 새로운 총장이 오셔가지고 아주 멋있게 혁진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를 소유자 중심으로 바꾸고 있는데 세종대는 훨씬 앞서가겠구만요. 정보 보안 분야는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대단히 많거든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더구나 여기에서 뒷받침이 안 되면 시대가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 저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한국에 들어서 BOB도 세계 최초로 지금 만드셔가지고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세종대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더 큰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열심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보안업체 중에서 100대에 들어간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안내비 104번째입니다. 이걸 뭘 증명하냐. 정보보안의 정보보호산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실상에 굉장히 민간 중심이 아니고 정부에서 내놓은 그 과제, 정부에 내놓은 정책, 그것에 맞춰가니까 거기에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